정경심 교수 석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정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어제 새벽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.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. 이른 새벽부터 이 구치소 앞엔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경찰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셔야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? 현장의 화면은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수 있으니까 현장 스케치는 뭐 더는 하지는 않겠고요. 장혜철 변호사님. 근데 지금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좀 받기 때문에 뭔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. 정경심 교수가요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입시 비리와 관련된 재판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라고 합니다. 이달 말쯤에 거의 심문이 끝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가장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그러한 증인신문과 재판 절차들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구속기간 만료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중점이 되는 사모펀드 관련 변론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변호권이 많이 보장된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서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같은 공간에 거주하지 않겠습니까?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도 법적인 대응 방안 등을 의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모로 방어권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본 게임. 조건 없는 석방이 왜 논란인지를 좀 김 변호사님과 좀 네. 해볼게요. 이게 네.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과 네. 달리 정말 정권 인사만의 특혜냐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냐 이게 계속 논란인데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저렇게 비교하면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같아? 사법농단 국정농단이야.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? 뭐 저 양승태 전 대법원 사법농단이야. 정경심 전 교수는 일종의 개인 비리야. 예. 사건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일 손상에 놓을 수 없어라고 주장한 분들도 있어요. 예.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원칙은 똑같습니다. 6개월 안에 구속 재판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는 건 똑같거든요. 양쪽이 예. 다 똑같. 뭐 사건의 무게를 다 떠나서 자 보세요.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요.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날 수가 없어요. 왜? 사건 기록이 너무 많아서 당시에도 검찰 측에서 다른 저 관련자 재판들 때문에 기록 복사를 좀 굉장히 늦게 해준 측면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6개월 내에 도저히 재판이 끝날 수가 없어서 기록 복사인데 오래 걸리니까. 똑같습니다.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그 남편 저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 복사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변호인 측이 기록 복사를 못 했어요. 그러니까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어요. 그래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. 똑같습니다.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?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신청할 때요. 예.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보석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. 왜 그랬냐? 그거 보도가 됐습니다. 그냥 있으면 6개월 딱 채우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는데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을 받으면 그러면 조건이 붙잖아요. 주거지 제한, 뭐 접견 제한 이런 것들이. 아하. 보석은 그렇다. 보석은 풀어줄 때 물론 6개월보다 한 달인가 한 먼저 풀어줬을 거예요. 한 달 먼저 나오는 대신에 뭐 주거지도로 저 장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동 이런 것에 제한을 받거든요.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랬다고요. 그런데 뭐 법원과 너무 가면 세우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부 보석을 허락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.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혹시 기억하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경심 교수 보석 얘기가 나왔을 때 맞아요. 김종석 앵커가 저한테 보석 해줄까요?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기억하시죠? 보석 나올 건데요.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틀렸죠. 저는 그때 왜 보석을 해줄 거라고 봤냐면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아하. 6개월 안에 재판 못 끌려는 거는 너무나 명확관하였거든요. 그렇다면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라도 먼저 조건을 붙여서 풀어주는 게 먼저 나가니까 피고인도 좋고 그리고 나름대로 조건도 붙이니까 검찰의 불만도 달래고 여러 사람 좋기 때문에 선례도 있는 것이어서 저는 당시에 조건부 보석을 해줄 거라고 봤는데. 법원에서 보석을 안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예. 그럼 보석도 안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영장을 발부해서 또 구속을 연장한다는 얘기인가? 라고 봤더니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구속기간 만료를 풀어줬어요.
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 대한 약간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법조계에서 일부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하나 납득할 수 없는 건 검찰이 기록 복사 안 해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방어권 침해받은 건 맞아요. 6개월 안에 재판 못 끝납니다. 그럼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것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니까. 그런데 풀어줄 땐 풀어주더라도 나름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두 사례처럼 맨 처음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보석 신청했을 때 예. 조건을 붙여서 만나는 사람 제한하고 또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? 이 생각을 저는 지울 수는 없어요. 말씀 다 하신 거죠? 다 했죠. 더 할까요? 아니 갑자기 김태현의 왜라는 코너가 생긴 줄 알아가지고. 네. 만들어 주시면 제가. 아니, 쭉 있는데 이해는 됐어요. 어쨌든 김 변호사님도 이 자체가 다소 법조계 말고도 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애초에 보석을 신청했을 때 그때 네.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이 같은 형태로 주거지 제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스무스했다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논란이 됐지만 논란은 여전한데 불구속 상태로 일단 앞으로의 재판을 이어가게 될 정경심 교수에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.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 다섯 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. 독립운동 했나요? 민주화 운동 했나요? 정경심은 위대하라는 플래카드가 어이가 없다. 예. 사람부터 가둬놓고 변번한 증거 없으면서 의혹이나 흘려서 조리돌림하고 마녀사냥이다. 정경심 교수를 좀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요. 예, 예. 형사보상금으로 딸 유학 보내고 위안부 할머니 앞세워서 국회의원 되는 나라. 예. 코로나 확진자 클럽 방문한 사람 왜 국민 혈세로 다 검사해줘야 하나요? 마지막 보겠습니다. 교회 예배는 탄압 정말 세게 하더니 클럽 단속은 왜 제대로 안 왔나요? 오늘 뼈 있는 댓글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. 다섯 개 댓글 감사드립니다.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전남 교직원이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교육계가 좀 발칵 뒤집힌 사실. 등교 연기 오늘 실시간 검색어 4대 올라와 있었는데 결국 고3도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. 미래통합당 민경원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한 소식도 있고요.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다채로운 검색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